안녕. 여러분. 뭐 했어요? 과제하느라고 아이고 이 시간까지 아 친구 덕에 태우 씨팬 됐다고 Nice to meet you.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책을 읽으면은 한 5분 만에 잠올 텐데. 제 방법입니다. 잠이 안 와요. 잘 쉬어. 대과 뒷동산이. 누가 자장가를 이렇게. 하기는 잠을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장가를 부르면 자전거에 그렇게 소울풀하게. 아니, 저는 오늘, 친구들을 좀 만나고, 저랑 정말 오래된 좀 친했던 진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2년 만에. 근데 그 친구는 그래요. 어제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친구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친한 친구들은, 정말 오래 못 봐도, 오래 못 보지만 오랜만에 봐도, 항상 옆에 있었던 것처럼 되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되게 옆에서 되게 많이 같이 그냥 있어줬던 모기가 괴롭히는구나. 저도 모기가 괴롭히고 있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도 먹고 살아야지. 미리미리 많이 먹어놔야지.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한 몸, 내 맛있는 잘 준비해야죠, 이제. 저도 이제 연습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뭔가,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오. 무섭다, 이건. 아유, 이건 아니다. 있잖아요. 월요일이 돌아오면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저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 촬영팀이라고 해야 되나? 제 텔레 편하게 노래 불렀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이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날 더워서 엄청 힘들었지만, 나름 잘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일하는 중이구나. 아이고, 일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거야? 화이팅! 그리스에 다시 오세요. 가고 싶... 이번 주말은 어떻게 보낼 거예요? 내일 이제 벌써 이제 토요 금요일이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자, 사는 것도 바쁘고, 다 삶에 찌들어가지고. 다들 살기 바빠서 못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틈날, 틈날. 너무 하루가 너무 짧아가지고 내가 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꼭 전화를 드렸죠. 아들 맨날 제가 연락이 요즘 자주 못하니까 엄마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들 많이 바쁜가 봐 이래가지고. 라는 거를 했는데 엄마가 아무튼 그랬죠. 엄마 보고 싶네요. 주말에 엄마 보러 가야죠. 다음 그 커플이 결혼을 벌써 한대요. 벌써가 아니지.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 연애하고서는. 봤던 형 저희 친형 친구가 결혼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거기 또 축가를 부르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콘서트를 해야 돼가지고
멕시코. 하이. 댓글 왜 쳐다먹었어요? 띠아모. 띠아모 베베. 아, 찾아먹었다. 아, 너...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또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그래도 뭔가 시간 꽉 채워가지고, 저희 빛난 아나나 올리우 만들어주는 우리 댄싱 머신 안무 형이 들어와 계시네요. 형 보고 싶네요. 네, 이게 요즘 패턴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아였다 요즘 아, 제가 방송하고 있구나.
그래도 여러분이 재밌게 봐주셔서 다행이네. 아이고, 저는 이제 오늘 연습할 건 다 연습하고 공연 준비 때문에 요즘 공연 멀리 계시는 우리 부들도 아쉽지만 꼭또 찾아뵐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아무튼 9일 날 참으면 또 주말이니까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